엔진의 주스 5,500. 5,500은 뭐 페달 개도량, 리모컨 페달 개도량. 회장님. 예, 그 밑에 동영상에 보시면 그 네네. 하나는 스캐너 모니터 보이고 네네. 하나는 밑에 그 자동차의 RPM이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뭘 보시냐면 네. 악셀 개도량. 네네. 악셀 개도량이 몇 프로에서 RPM이 올라가는 속도. 아, 그런 거예요. 네. 엄청 빨라졌죠. 엄청 빨라졌죠. 바로바로 쭉쭉 올라가 버리죠. 그래. 지그시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뭐뭐 들어간 거라 그랬죠? 이거는? 탄포인트 3개 들어갔죠. 탄포인트 3개. 네. 운전자분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 형님이 그 저 탄포인트 저 쇠로 된 거 스틸로 된 거 하나 테스트한 형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근데 3개 되니까 더 낫대요? 아직 하나 넣은 거나 3개 넣은 거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네. 잠깐 여기 앞에만 돌아왔으니까. 아, 그렇죠. 한번 운행을 해보셔야죠. 오르막을 쳐봐야지.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내가 쉬운 줄 알면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스킨 꼽아서 이렇게 쉬운 줄 나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좋죠. 바빠서 쉬운 줄 못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그런 게 있으면 해주시면 또 자료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아, 이 형님은 네. 거의 뭐 파워텍 초창기부터 저랑 동고동락한 양반이니까. 아, 그러시구나. 뭐 엔진 쪽에 뭐 웬만한 정비사들보다 스캔도 더 잘 보고. 아, 그러시구나. 기사분이신데. 네네네네. 네.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네, 아이고 고생 좀 하시고. 예예예. 예, 예. 이 형님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네네네. 직접 통화해서 녹음해서. 네, 그래도 되죠. 자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한번 운행해 보신 다음에 뭐 월요일 날쯤에는 한번 통화해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표현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 형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